먼저 코로나19 관련하여 문경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오늘 우리 지역에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누적 인원은 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해당 확진자에 대한 대구시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고 그간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한 바 별도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확진으로 판정된 경우입니다. 우리 시는 자가격리를 해제하기 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월 2일 검체 채취하였고 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경북도에서 지정하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예정이며 자가격리 기간 중 이동 경로와 접촉자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며 자택은 방역 조치하였습니다. 확진자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내용은 조사 중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시민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집계 방식은 이미 아시다시피 주소지 기준으로 하고 있어 확진자 1, 2번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부부이며 3번 확진자는 경산 소재 대학에 다니는 우리 지역 학생으로 대학 기숙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두 국가지정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리자 및 검체 현황입니다. 격리자는 광내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총 39명이며 그중 9명은 자가격리 해제되었습니다. 격리자에게는 격리 통지서가 발부되어 14일간 격리됩니다. 격리 장소 외에 외출은 금지되며 보건소에서 매일 증상 및 자가격리 규정 준수 등을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심자에 대한 검체 현황입니다. 3월 3일까지 212건을 검사했으며 173건의 결과를 최종 통보받은 결과 기 발생한 확진자를 제외하고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필수 시설인 음압시설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카라반 음압실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 문경제1병원, 문경중앙병원 3개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 이동 선별진료소와 카라반 음압실을 3월 2일부터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압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억 원을 투입하여 컨테이너형 음압실 4개동을 확보하여 문경제1병원 및 문경중앙병원에 각 2개동씩 긴급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스크 관련입니다. 문경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23만 6천 매를 공급했습니다. 특히 공적 판매가 실시되기 전인 2월 27일부터 마스크 4만 4천 매를 경북 약사회를 통해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인재원 생활치료센터 관련입니다. 서울대병원 인재원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됩니다. 이는 경증 환자가 병원에 몰리면서 입원 기회를 놓친 중증 환자들이 병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소방청,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내일부터 경증 환자들이 순차적으로 입소할 예정입니다. 오늘 특히 오후 2시 20분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문호 소방청장,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그리고 우리 문경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특히 그 지역의 황재용 총무위원장, 박영서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모두 함께 참석해서 개소식과 병실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서울대병원 인재원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는 동선관리 및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생활치료센터를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여 오늘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이웃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족은 물건이고 외부와의 접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은 감염 가능성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접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경북 덕천에서 매일 이제 11시 반에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이제 이야기하기를 각 시군별 이제 그 공무원들 공식 기관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신천역시 교도님들이 따로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 부분들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향후에 지금 그 마스크 수거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문경시에서도 그런 보관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방역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우리는 어차피 우리 행정을 하기 때문에 대민적 수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계속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공무원이 감염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우리는 벌써 이 심각 단계로 오기 전부터 우리는 벌써 시청 들어올 때 방역을 다 이미 온도 측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예외 없이 들어올 때마다 해야 됩니다. 정신 못 나가도 다시 들어올 때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우려하는 만큼 그런 분야는 우리가 없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업무가 갑자기 없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이라든가 재난안전 쪽에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쉬어가면서 이 공무원들이 서서서 안 되니까 쉬어가면서 하시고 노력을 하고 다른 지원 부서에서 업무를 나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업무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굉장히 우리가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 현재 마스크 공장도 두 개 있고 해서 딴 데보다는 우리가 쭉 다 뽑아왔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무려 23만 6천 배가 이제 나가 있습니다. 나가고 또 그런데도 지금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연세 많은 분들 이 버스 타고 나와서 줄 서야 되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오늘 저희가 기증받은 마스크를 동로 지역부터 이 먼 시골 지역부터 3매시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외에는 좀 방법이 없어요. 이분들이 나와 주실 수도 없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3매씩 시골 어르신들부터 우선적으로 이건 우리가 기부받은 기증받은 것 같고 배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스크 문제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저희가 명단 통보받았던 사람이 21명입니다. 신도 16명이고 교육생 5명 해서 21명을 제가 통보를 받아서 이분들은 이제 다 자가격리를 권고한 상태고 이 21명 중에 교육생을 빼고 16명이 있는데 관외에 계시는 분이 4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외에 계시는 분 빼고는 7명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의뢰해서 모두 음성으로 나온 상태고요. 오늘 공문이 왔는데 교육생에 관련해서 검체 검사를 다 하도록 또 공문이 내려와서 교육생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해서 검사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 신천지 관련해서는
모두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4번 확진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무증상자이기 때문에 사실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오늘 이제 3월 2일자로 해제를 하면 되는데 신천지하고 이렇게 접촉이 있었던 분이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으로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